형님, 운동 끝났으면 먹어야지 형님. 뭐 운동 끝났으니까 단백질 한번 때릴까? 단백질 한번 타봐야 되겠습니까? 닭이라고 하면 또 여가 그렇게 유명하다던데. 너 요즘 내 채널에 많이 등장한다? 아 그러게요. 또 개운하게 부산에 와서 운동도 했는데 운동 끝나면 당연히 단백질의 대명사 뭐야? 닭! 닭이죠. 닭이지. 예. 많은 그 부산의 헬스장의 그 헬창 분들이 적극 추천해 주신 곳이 있어요. 바로 닭도리탕집인데 여기가 이름이 뭐죠? 엄지척 닭도리탕집이라고 육해공이 다 들어가 있는 닭도리탕집인데 모르겠어. 난 이렇게 많은데 사실 과연 그 맛 하나하나가 전문적일까? 난 이것도 좀 의문스러워가지고. 종류가 많아가지고. 원래 이렇게 막 이렇게 퓨전하고 뭐 하면 실패작들이 많은데 오늘 뭐 진짜 진솔하게 해서 나 이 가게 망하게 하든지 아니면 정말 뭐 줄서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 엄지척 닭도리탕집에 전 메뉴가 거의 다 나온 거지. 이게 꽃도리탕. 꽃게랑 닭도리탕, 이게 닭도리탕, 이게 곱도리탕, 곱창과 닭도리탕, 그리고 이게 로제 닭도리탕. 자, 앞치마로 갈아입자. 하나, 둘, 짠! 자, 이제 뭐, 잠깐만. 야, 이럴 거면 아까 민소매를 입고 먹고 이걸 입고 다니자, 그냥. 그냥 뭐, 별 다른 게 없는데. 별 차이가 없는데. 네, 주 종목인 곱도리탕부터 먹어볼까? 야, 여기 이 대창이 실하네. 사장님 여기 혹시 대창을 철순포차 거 쓰시나요? 와, 진짜 달달하다. 야. 그럼 로제 국물을 한번 먹어볼까? 이탈리안 감성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이탈리아 감성을 알아? 알죠. 가본 적 있어 이탈리아? 알았습니다. 코파. 좀 애매하거나 오묘한 맛이 날 줄 알았는데 이것도 되게 달콤하고 진한 맛이 나지. 그치? 근데 그 구석에는 약간 그 이태리의 향이 남아있어요. 너 이태리 솔직히 말해. 이태리 타올밖에 모르지 뭐. 아 예? 아, 이 그 떡이 실한 떡. 이거는 되게 순하면서도 달달하고 곱돌이는 매콤하면서도 달달해. 그리고 엄청 진해요. 국물이 너무 진해. 닭도리탕 국물. 아, 난 이 뭐? 국물에 그냥 밥 말아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와, 이것도 맛이 틀리네. 예, 아, 맛이 다르네. 이게. 오리지널이지만 엄청 맛이 깊어요. 이것도. 와, 이거 또 사장님이 또 멘트를 여기다가 살다 보면 인맥보다 떠내기더라. 아, 주지 않습니까? 센스. 살다 보니 인맥보다 소맥이더라. 아, 소맥. 너 가. 소맥 하나 주세요. 대부분 끓이면 끓일수록 그 맛이 이렇게 졸여지면서 이제 배어나오는데 네. 이거는 와 스타트부터가 진해가지고 뭐 따로 더 가열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맑은 공기와 개운한 운동과 함께 아 대낮부터 저희들만의 주사가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사? 백신 말하는 거지? 네,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이게 대창의 기름이 이 닭도리탕 국물과 이제 어우러지면서 확실히 국물이 더 담백하고 달달하고 진해요. 아, 이게 더욱 진한 것 같아요, 맛이. 너는 끓이면 끓일수록 더 찐득찐득해지면서 나중에 밥 비벼 먹으면 예술이야. 자, 발골도 갑니다.
아, 근데 이 닭한테도 이 국물이 진짜 잘 배어 있다. 응. 그러니까 어느 닭을 집어도 맛이 다 달라요. 자, 오케이. 근데 진짜 술안주는 최고인 게 한 가지 메뉴 안에서 진짜 여러 가지 안주가 나온다. 이 닭도리탕의 메인은 이 그 로제 소스. 응. 아, 떡볶이 떡이야 또. 닭도리탕에 또 그런 건 대창이야. 응. 그러니까 다른 맛을 반전을 느끼는 거야 지금 계속. 그러니까 로제라는 그 특유의 그 소스 맛 때문에 떡볶이가 또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 이탈리안 감성이. 아, 고놈의 이탈리안. 아, 진짜. 이탈리안 감성이 또 나타나네, 지금. 베네치아에 온 기분입니다, 지금. 베네치아에서 그 배 하면서 로우한 기분. 계속 해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건 약간 그 젊은 남녀들이 데이트할 때 먹는 맛. 이거는 술안주. 형님 같은 사람이랑 술안주. 이거는 그냥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식사, 식사, 식사. 식사, 진짜 식사. 이거는 바다의 맛을 좀 느끼고 싶을 때. 지인 가게라고 너무 또 칭찬해 주시긴 아닌가 싶어요. 지인 가게라고 해서? 네. 야, 아까 못 들었어? 인맥보다는 소맥이라고. 소맥. 오늘 그 지인 없앨 거야 그냥. 지인 인형 끊어. 그 핸드폰에서 삭제해야 돼. 쌀떡이라서 진짜 쫀득하다. 와, 이거 잘 익었습니다. 로제의 감자도 한번 먹을까? 일단 그 국물 자체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야, 이거 감자 맞아 근데? 옛날에 그 마탕이라고 알지, 그 물엿 고구마. 네, 그 마탕. 감자가 마탕 맛이 나 여기는. 아, 로제는 먹어봐봐. 네. 감자를 좋은 걸 쓰나? 와, 또 소스 맛인가? 진짜 맛있네요. 나는 이 감자가 고구마 마탕 그거랑 같은 맛이 난 거 처음 봤어요. 네, 땀이 너무 나가지고 에어컨 앞에 저 잠깐 갔다 와야 돼. 자, 잠시 광고 보고 오시죠. 엄지 엄지 쳐 야, 적당히 가. 먹어 그냥. 운동 후 낮술. 아, 이거 하나의 트렌드가 될 것 같은데. 뭔가 모순적이지만 엄청 좋아했어요. 아, 여기 그 탕수육이란다. 수제비도 있는데, 아, 진짜 맛있어요. 여기 네. 고구마 튀김이 수제 고구마예요. 아, 진짜요? 간장에다가. 위에 토핑이 되게 많네. 그 토핑 맛이 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치킨 그런 맛도 나고. 일단 좋은 게 이제 기름이 깨끗해서 좋아. 네. 난 튀김 같은 거는 깨끗한 기름 아니면 좀 누리끼리한 기름 별로 안 좋아하거든. 이제는 이제 배도 좀 찼으니까, 급한 분은 껐으니까 이제 좀 이제 막 이런 거에 손이 가네요. 딱 이렇게 먹고 뒤에부터 이제 사이드 타임. 나는 이제부터 이제 감자나 이런 걸 먹지 이제. 똥집이 진짜 맛있다. 소리 들리는 거 뭐 아주 아삭아삭거리거든요. 겉에도 아삭아삭거리고 그 안에 똥집도 아삭아삭거립니다. 이 똥집 튀김이랑 이런 그 고구마랑 수제 튀김이 이렇게 왔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2차로 온 거야. 나름대로 이 한 가게 안에서 이 부산의 힐링이 됐다라는 것 같아요. 관광 명소를 하나 방문한 기분? 그 술 먹으면 근육이 빠진다라고 하잖아요. 행인 보험은 또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죄송합니다. 전문가적인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술을 먹었다고 근육이 빠지진 않아요. 술 먹고 엄한 걸 먹으니까 이제 살이 찌는 거지. 아니, 술 먹었다고 근육이 바로 빠지면 그건 연구 대상이야.
그다음에 이런 닭도리탕이 22,000원, 29,000원 완전... 이러고 하면은 정말 싸고 양질의 음식이라 난 생각하거든. 모처럼 부산에 와가지고 강도 높은 훈련과 맑은 공기 마시면서 또 때 아닌 좋은 정보 소개로 부산에 맛집까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닭도리탕 김문석은 어떠셨나요? 엄청 맛있어요. 맛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오리지널보다는 이렇게 약간 퓨전된 게 좀 많이 맛있어요. 많이 맛있다 보니까 이거는 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진짜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면 닭도리탕의 개념을 탈피한 것 같아요. 완전 아니에요. 그냥 닭도리탕이라고 볼 수 없는 음식이에요. 제가 이제 익힌 음식은 많이 못 먹어요. 근데 제가 먹은 것 중에 제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여태까지. 네. 저는 이제 회 날로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인생 자체가 날로 먹는 새끼라서 저는 익힌 거를 많이 못 먹거든요. 근데 치킨 한 마리 겨우 먹는 정도인데 야 오늘 네 개를 깔아놓고 이렇게 진짜 롱타임으로 이게 먹는 거는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탕마다 오묘하고 깊은 맛이 있는데 아 그걸 즐기느라고 나름 신선한 재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엄지척 닭도리? 네 엄지척 닭도리. 아, 진짜 엄지척입니다. 엄지척. 진짜 이름값 하네요. 네. 퓨전 단백질이라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환영할 것 같습니다. 부산이 음식이 그렇게 맛있다라고 유명해서 이제 저는 뭐 돼지국밥집부터 해서 네. 뭐 다 다녀봤어요. 너무 만족하고 힐링을 느끼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웅설을 빨리 보내드리죠. 우리 스태프들 밥 먹여야 돼요. 네. 넌 나랑 저 구성에서 소주나 더 먹자. 예 알겠습니다. 손님 올 시간이라서 네. 빨리 빠져줘야 돼. 옷부터 좀 갈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 앞에서 나레이션 나레이터 해줘야지. 저희 여기 코드 꽂아주시면 아무튼 오늘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음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